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진짜 언박싱 갈게요. 이거 진짜 쓰레품 뜯는 건데. 아. 와. 네, 아, 감사합니다. 와, 누엑스 MG400입니다. 어, 이거 MG300 저희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아, 칼이 필요합니다. 칼이 있을까요? 오, 네, 됐어요. 짠! 자, 이거 설명서 있고요. 그리고, 오, 가벼워, 가벼워. 이거 1kg 안 나가는 것 같아. 오, 가벼워. 조심조심하게 뜯어볼까. 와, 진짜 가벼워요. 어? 느낌이 그냥 장난감 같은 느낌. 진짜 가벼워요. 와, 이렇게 만들었지? 네. 그리고 여기에 이 큰 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전용 아댑터겠죠? 아댑터도 빼봐야지. 네, 오! USB 포트랑 이렇게 아댑터 있어요. 엄청 쬐끄맣게! 이 정도 크기예요. 네, 이따가 이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 마스터 볼륨이 있죠. 네, 이거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뒤에 이제 후반 작업으로 하면은 좀 이제 톤을 되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팁이에요. 마스터 볼륨 먼저 설정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셀렉트 1, 2, 3. 네. 다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왜 얘만 이거 있는 거야? 포인트로 그냥 박아놨나봐요. 네, 누엑스. 네. 잘 밟히게 되어 있죠? 자, 어, 되게 잘 밟히네요. 짠! 940g, 그쵸? 1kg 안 나갑니다. 1kg 안 나가요, 이 정도는. 자, 뒤에, 아이오 같은 거가 조금, 어, 아웃풋 스테레오 되고, USB, 폰, 파워 버튼이 있네요. 네. 이거 사운드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 사운드 같이 들어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Yeah. 자자자자자 멀티 이펙터입니다. 누엑스 MG400. 네. 엄청 간단하게 생겼네요. 네, 이거 진짜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요. 그 900g 정도? 네. 네. 1kg가 좀 안 되죠. 네. 얘 가벼워서 뭔가 이게 뭐 소리 되게 무게감이 없을 것 같다. 왠지 무게랑 뭔가 좀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소리 되게 좋아요. 네. 우리 그 300이 있었고요. 그리고 MG30이 있습니다. 30도 있었어요. 네, MG30은 더 무거워요. 아, 그래요? 그리고 더 좋아요. 어. 그러니까 얘네가 이름 명명을 0을 하나 뺐는데 30이 좀 더 높은 하이 퀄리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예. 그리고 그 아래가 이제 MG300, MG400이 300보다 좋은 거고. 어허. 숫자가 크면. 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MG300 이후에 이제 MG400. 예. 네,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워가 여기에 있어요. 위에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딱 누르면 오. 네. 파워 오. 네. 버전 1.16 MG400. 16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얘는요. 512 샘플 IR 해상도가 있는데 MG300도 512였어요. 좋다. 되게 예쁘게 뭔가 타르르락 들어오죠? 512였고요. 어, 지금 간단하게 300하고 비교하기 전에 노브나 이런 것들 겉에 나와 있는. 네. 이제 인테리어, 아웃테리어 좀 봐볼게요. 이제 이 업앤다운으로 네 이렇게 AB가 이렇게 오. ABCD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BCD 네. 이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턱도 있고요. 어, 네 맞아요. 여기다 이걸 껴놨네요. 네네. 잘 그러니까 밟히라고. 이 턱 되게 귀엽게 그냥. 네. 여기 해놓은 것 같아요. 뭔가. 네. 여기는 잘 밟히는데 이게 그라운드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밟기가 좀 힘드니까. 애매하니까 요걸 캡을 씌워놓고. 네, 이거 캡은 빼도 돼요. 빼도 되죠. 두 개 다 캡 껴도 되는데. 그렇죠. 그냥 위에가 좀 더 풀떡 튀어나와 있으면 뭔가 편하죠. 네, 네. 이 얘가 있으니까. 네. 이거보다 좀 더 높게 이렇게. 네. 해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의 디테일적인 건데. 편의사항이 딱 추가되네요. 네, 네. 되게 잘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하면요. 우선은 그 뱅크 자체가 이제 ABCD로 예, 나눠지고요. 네. 이걸 누르면요. 이제 숫자가 바뀌어요. 어. 네, 양옆으로. 그리고 숫자 바뀐 상태에서 한 번 더 눌러주면 이걸로 변한대. 어허. 네. 오, 희한한 소리가 들어있네. 네, 이거 이걸로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자,
우선은 이렇게 되어 이건 이제 업앤다운이고요. 그리고 여기 셀렉트 노브가 있죠. 이거는 하면은 아, 누를 수 있어요. 오. 누르면 이 캡 앰프랑 그리고 오. 네, 앰프의 종류별 그리고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 네. 어 이펙트 다 네. 나오네요. 그러니까 앰프랑 IR을 예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어, 요게 요게 지금 네네네. 이펙터, 누르면 이거.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활성화 오. 비활성화를 버튼이고요. 예. 이게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초록색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 화살표가 옆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거든요. 어, 이걸로. 그러면 이제 EQ도 들어가고. 네, 그러면 EQ, 모듈레이션, 딜레이, 그리고 리버브. 그 뭐 이거 이거 조절은 이걸로 하는 거고요. 네, 이걸로 이 쪽이 다 이렇게. 오, 좋네. 바로 이렇게 오. 되어 있게 됩니다. 어. 얘는 없네요. 지금 네, 두 개니까 네, 두 개만 네, 앞에 네. 두 개만. 네. 네, 이런 식으로 얘는 노브 조절과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나 아니면 파라미터 같은 거 오.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얘 보시면 무조건 하면 얘는 아웃이에요. 엑시트. 아, 엑시트. 그리고 이 엑시트가 없고 그냥 에딧 버튼도 있거든요. 그냥 네. 누르면요 여기에 대한 에딧을 바로 또 할 수 있는 할 수가 있어요. 네. 세 개니까 이건. 세 개. 네, 세 개 베이스, 마스터, 게인.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그래서 이 상태로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오. 네. 그래서 에디트할 때는 바로 에디트할 때는 이렇게 누르면 되고 이건 세이브 버튼이에요. 네. 세이브 버튼 하고 다시 세이브하면 세이브 되고요. 네. 모드 버튼인데요. 네. 모드 들어가면 내가 지금 아웃풋 모드로 되어 있고요. 아, 스튜디오 다이렉트.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콤보 프론트. 네. 이 아웃풋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드 같은 거. 네. 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오. 네. 그리고 쭉 가면 스택 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스택 뭐 콤보 스택 리얼 뭐 이렇게. 어 이거 깁슨 기타 치시는 분들은 좀 빈정 상하겠다. 아 이거 밴드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고. 네. 그리고 모두 끄면은 바로 꺼지고요. 그리고 예? 여기 잼 이거는 이제 이거 있다. 드럼 머신하고 브러스 메탈 시티 뭐 펑크 재즈 드럼 머신에 대한 드럼에 대한 종류고요. 그리고 네. 루프도 다 같이 되는 거고요. 잼 할 때. 네. 자 그리고 여기 탭 템포예요. 바로 눌러서 탭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컨트롤 자체에서 탭이 가능하거든요. 바로. 오 여기 된다. 어. 네. 지금 이 컨트롤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지금 탭으로 돼 있어 가지고 네. 컨트롤 1은 네.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페달이라고 돼 있죠. 예. 이 익스프레시 페달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와우 네, 와우로 돼 있잖아요. 예. 페달 누르면 익스프레시 페달, 페달 앰프 네, 모드 모듈레이션 딜레이 딜레이가스 페달로 예. 네, 리버브 갑 아무것도 안 쓰겠다. 그래서 지금 와우로 그냥 해놓은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걸 누르면 지금 페달은 지금 여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꾹 누르면 와우가 활성화되고요. 다시 꾹 누르면 그냥 볼륨 페달. 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볼륨 페달로 설정이 되고요. 네. 와우. 근데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팩토리 세팅 가서 네. 바꿀 수 있어요. 시스템 세팅이라고 돼 있거든요. 바꿀 수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컨트롤로 들어가면 네. 여기에 이거 설정하는 게 예, 나오는 얘가 난 거예요. 예. 컨트롤은. 예. 그래서 지금 컨트롤 1에 대해서 탭으로 돼 있잖아요. 예. 얘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컴프 뭐 네, 노이즈 게이트 뭐 이펙트 뭐 EQ 모드 딜레이. 예, 이걸로 할 거냐. 딜레이를 아. 끄고 킬 수도 있고요. 아하. 모듈레이션 끄고 킬 수 있고요. 아. 리버브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근데 지금 탭 템포로 되어 있는 예.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옆으로 옮기면은 예. 2는 지금 씬3 예. 씬3 온 오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온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상태는 온오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상태로 가면은 여기에 보시면 씬 1, 2, 3가 있죠. 아~ 이게 스냅샷 같은 건데 아~ 얘는 씬 씬으로 씬으로 해놨구나. 씬으로 해놨고 얘를 누르면요 씬 네. 1, 2, 3까지 돼요. 장면이 바뀌는군요. 네. 장면이 그냥 스냅샷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톤 변 톤 손실 없이 끊어서 바로 가는 그냥 예 네, 바로 부드럽게 변화할 네. 수 있게끔 한 사운드 자체에서 모듈레이션이나 딜레이 같은 거를 더하고 빼고 그리고 뭐 부스팅 시키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곡 한 곡에 대해서 되게 여러 종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컨트롤로 이걸로 정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오프를 하시면요 네. 오프를 하면 없어요. 오 이게
3가 안 나와. 신3에다가 안 해놨으니까 오프를 했으니까 신3는 오프가 돼 있는 거예요. 네, 1, 2만 되는 거. 다시 온으로 그냥 해놓을게요. 그러면? 네. 네, 그러면 3까지 3까지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그래 얘는 그냥 신으로만 되어 있는 거니까. 네. 아 근데 여기에도 바꿀 수 있을 있어. 네. 아 또 꼭 딱 똑같이 탭으로 할 수 있고 뭐 다 봐. 네. 자, 뭐 이 정도까지는 엄청 쉽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시스템 세팅, 팩토리 세팅 하려면 에디트하고 세이브하고 같이 눌러요. 이렇게 익스프레션 페달이 있잖아요. 네. 익스프레션 페달에서 들어가면 온오프 뭐 동작을 쓸까요? 막 여기서 뭐 온 하고 페달 동작을 쓰겠습니다 하고 이쪽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러면 미니멈 하고 설정 이렇게 설정 맥시멈 설정 그리고 얼마만큼의 힘을 줘서 온을 시키겠냐. 힘을 주는 야. 이 정도 이 정도 힘을 줘서 지금 여기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면 이제 데이터 세이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펜 페달에 대해서 내가 강도랑 감도랑 이제 미니멈 맥시멈을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USB 설정 뭐 이것도 이제 볼륨값 정하는 거고요. 예. 이것도 인풋 트림. 예. 인풋에 대한 그 볼륨 트림 같은 거 하는 거요. 이거 파라미터 조절 하는 거. 이건 팩토리 세팅. 원래대로. 거냐. 네. 이런 종류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사용을 하시면 편하겠죠. 예. 자 그리고 여기 마스터 볼륨이 딱 있어가지고 이거 꼭 있어야 돼요. 네 이거는 꼭 있어야 돼. 꼭. 네 이게 없으면 아니면 여기에 달린 것도 있는데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너무 그 너무 쓸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너무 많이 나요. 예. 그래서 이거 진짜 있는 게 진짜 편해요. 이게 없으면 각자마다 그 마스터에 대한 설정을 다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왜냐면 다른 걸로 이제 설정을 넘어가면은 크기가 중구난방이면 아이고 집에서 집에서 해 왔는데 공연장 가 보니까 모기 소리야. 그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바로 올려야지. 맞아요. 이거는 진짜 너무 필요한 거라서 이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다 직관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300하고의 차이점 뭐 다른 점 업그레이드 된 점 이 LCD 모니터가 좀 커졌다고 그러는 것 같고 살짝 커졌고요. 예. 그리고 그때는 그냥 뭐야 그냥 픽셀 같이 아 좀 원시적이라 그래야 되고 이런 2D 느낌으로 2D 이것도 2D 아무튼 그런데 좀 이상하게 픽셀처럼 깨져가지고 글자들이 막 나왔는데 얘는 이제 진짜 우리가 보는 모니터 형식으로 다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고요. 뭐 가시성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버튼들도 몇 개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좀 더 편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뒤에 I/O 보셔도 이제 그거는 이제 아웃풋이 그냥 하나로 맞아요. 되어 있고 했었는데 얘는 지금 스테레오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억스랑 뭐 폰 단자 뭐 USB 이건 되게 일반적으로 지금 다 들어갈 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정말 한 10분만 가지고 놓으시면 여러분 다 사용할 수 엄청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사운드 자체가 들어있는 게 너무 편해요. 네, 이거 그냥 기존에 있는 프리셋 모드의 사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그냥 기본 모드거든요. 네. 오. 이 상태에서 딜레이를 네 딜레이 바로 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할게요. 사운드 참 좋네요. 클린 솔로래요.
와 이게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은데 뭐 어. 건들 게 없을 것 네. 같아. 그냥 프리셋만 다 써도 그냥 곡 하나 뭐 몇 개는 몇 다 써 어, 그냥 다 쓸 것 같은데요. 근데 딜레이 감이 좀 너무 많거나 할 때는 그냥 빼서 하면 되고요. 그 질감 자체가 너무 지금 예뻐가지고 와 이게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아우테리어에 대한 노브나 버튼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안에 프리셋 지금 잠깐 사운드 들어봤는데 오,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조작하는 거에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이 네, 네 뭔가 다 네, 보이니까 되게 좋잖아요. 네, 터치가 아니라 눌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셀렉트 버튼하고 이 컨 이 옆에 좌우 이 버튼하고 그리고 위아래 버튼 뭐 이런 네. 것들 네, 이런 것만 잘 조작하시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2부로 넘어갈 건데요. 2부에서는요 저희 뭐 그 드럼 머신에 대한 네. 재밍 네. 하는 거랑 그리고 안에 있는 이 이펙트들 이펙트들 어떤 좀, 것들이 있는지 네. 좀 알아보면서 조합 좀 해보면서 네. 네, 사운드 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2부에서 만날게요.